한잔할래요. 이 일상에 녹아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중독이 청소년 도박 중독입니다.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아마추어 복싱 선수였고요. 전국에서 메달을 딸 정도로 유망주였습니다. 이 친구가 스마트폰 도박 중독에 빠지면서 4년 동안 5천만 원을 날리게 됩니다. 학생이요? 네. 돈이 어디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돈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도박에 빠지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빌리기 시작을 하고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고 야. 심지어는 친구에게 사기를 치기도 하는 거죠. 범죄에 돈을 자기 혹은 친구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면서 이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중에는 이 부채 때문에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친구들도 늘고 있다고 해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카드게임, 일반적인 뭐 포카라든지 이런 것처럼 레이스가 길게 가져가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빨리 순식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게임들에 이제 아이들이 중독이 되고 있는 건데 예측이 안 되는 뭔가 보상이 기대되거나 보상이 따라올 때 그리고 새로운 거를 할 때 그리고 금지된 거를 행할 때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돼요. 쾌락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이렇게 일상의 행복감부터 아주 센 짜릿함까지 우리가 먹고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오감과 관련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혹시 여러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매운 음식에는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 체내에서 서브스탄스 P라고 하는 통증과 관련된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서브스탄스 P라는 물질이 나오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엔돌핀이라는 애가 나오고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운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게 매칭이 되는 거죠. 이게 중독이 있네. 맞네요. 맞아. 도파민이라니까.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중독에 잘 빠질까요? 저 옛날에 그런 책 읽었거든요. 도파민형 인간인가? 네네네. 그래서 그게 뭐 도파민 수용체가 날 때부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에 된 사람은 다른 것에도 중독될 확률이 높은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맞습니다. 예. 중독은 유전적인 게 굉장히 커요. 정신과의 어떤 질환보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신 조현병, 조울증 이런 것들보다도 가족력이 더 세요. 그래서 내 조상 중에 뭐 친척 중에 중독 문제가 누가 있다. 나는 일단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파민이라는 애가 내성이라는 게 있고 금단이라는 게 있어요. 내성 쉽게 말하면 똑같은 자극이 들어왔을 때 더 이상 그만큼 반응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금단이 있어서 이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이 두 가지 내성과 금단 때문에 결국엔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중독이 되는 거야? 도파민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야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파민이 유독 많이 분비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도파민?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도 우리가 티켓팅하고 호텔 알아보고 막 전날 짐 쌀 때 제일 좋잖아요. 그 설레임. 때가 제일 좋죠. 이 설레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고 보통 짧게는 뭐 석 달, 길게는 2년 반. 그 정도의 기간 동안에 설레임을 느낀다라고 하죠. 이게 도파민의 유효 기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썸에시더라고 또 하잖아요. 네. 젊은 분들이 썸을 많이 타는 이유도 도파민 때문에. 일반적인 도파민의 어떤 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으로 계속 대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불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야? 와. 네, 실제 불륜 목적으로 하는 채팅방이고 실제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저한테 다닌 지가 지금 한 4년, 5년 됐는데 술을 끊는 과정에서 이 불륜 오픈 채팅방에 또 빠지신 거예요. 술을 끊으니까 일상에 자극이 없거든요. 남편분이랑 관계는 너무 안정적이고 그게 분명히 행복하고 좋은 걸 알아요, 이분도. 하지만 자극적인 거를 또 찾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오픈 채팅방을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계속 생각이 나요. 여기 들어가서 자극적이고 성적인 얘기들을 나누면서 기혼 상태라는 거에서 온 어떤 안정감도
한편으로 인지하면서 이 채팅방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점점 더 못하게 됐었습니다. 문제는 결국에는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가 반복될수록 내가 나를 좋아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자존감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우울해요라고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 저 불안감이 너무 심해요, 공황장애 같아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이면에 중독이 깔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진짜로 중독에 취약한 사람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싶으시면 TCI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TCI 기질과 성격 검사인데, 기질 중에서도 이 자극추구가 높은 분들, 도전정신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충동성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극추구가 높고, 위험 회피라는 거는 굉장히 신중한 성격을 얘기합니다. 이 위험 회피가 낮다라는 거는 뭔가를 도전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심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나 꾸준히 그 일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인데, 이 인내심이 낮을수록 즉각적인 보상이 있어야만 움직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중독에 취약한 사람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자극추구가 높고 위험 회피가 낮고 인내심이 낮으면 아, 나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사용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누구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죠. 갱. 계시나? 아, 진짜? 오. 주로 어떤 거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인스타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틀어놓고. 뭐 다른 걸 하실 때도 틀어놓고 계신 경우들이 있으세요? 화장할 때도 그냥 틀어놓고 화장을 하거나 그냥 잘 때도 당연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 우리가 일상에 중독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유튜브를 종일 봐서 고민이라는 분이었어요. 스마트폰을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친구를 만나러 가는 중에도 약속 시간이 늦을 것 같으면 가서 충전을 맡기는데, 이분은 집에 가서 보조 배터리를 다시 챙겨가지고 가는. 근데 대부분 나도 그런데. 그래요? 근데 밖에서 대부분 케이블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 올라가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아, 귀찮아요. 예, 예. 또 가는 중에 차를 돌리는 경우는 뭐 흔하진 않죠. 보조 배터리를 구하러. 이분은 이게 문제야?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다가 친구가 야, 약속 시간에 왜 늦어? 그것 때문에 늦는 게 말이 돼? 이제 이러니까 이 문제야? 그래? 하고 SNS 뭐 너튜브를 또 찾아봐요. 그걸 찾아보면서 다시 거기서 못 나오는 거죠, 이제 또. 참, 근데 이게 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과거에는 알코올, 마약, 뭐 니코틴, 카페인, 일상에서는 흔하게 이런 물질 중독이 주요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중에서도 SNS 중에서도 쇼폼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점점 더 짧고 강력한 영상이 나오는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는 걸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네.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 션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는 인간이 중독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앱에서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무르게 할지를 고민했다. 와, 이 쇼폼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쇼폼을 디지털 마약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디지털 마약이란 말에 걸맞게 쇼폼에 부작용으로 언급되는 현상이 있는데, 팝콘 브레인이라고 해요. 팝콘 브레인? 처음 들어본. 팝콘이 열을 내면 이제 툭툭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뇌가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을 한다. 쇼폼이라는 게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압축을 해서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애들이 계속 붙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큰 자극에만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소소한 거에서 행복을 절대 잘 느끼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평소에 무기력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집중력이 저하돼 있고 우리는 지금 그만큼 팝콘 브레인이라는 게 되기 너무 쉬운 세상에 살고 있다. 저만 해도 계속 중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무서운 거는 뇌가 망가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특히 뇌의 전전두엽, 전두엽, 이 앞쪽 뇌거든요. 얘네들이 손상이 되고 있다. 중독자분들의 가족들은 너 왜 이렇게 의지가 없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의지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앞쪽 뇌. 전두엽. 앞쪽 뇌는 중독이 진행될수록 계속 망가지는데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부위가 망가진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의지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결국에는 뇌가 망가지면서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중요한 거는 중독된 뇌에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뇌가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알파파가 나올 때인데 이 앞쪽이 굉장히 녹색이고 일반적인 뇌는 이런 상태여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하는 분들의 뇌가 실제로 보니까 저 앞뇌가 이제 펄었죠. 30, 25 정도까지 막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 뇌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 알파파가 지금 잘 안 나오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두엽, 저 앞뇌, 전전두엽은 여러분의 충동을 조절하게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폭파 사고가 한번 터져요. 그리고 쇠꼬챙이가 날라와서 머리에 이렇게 박히죠. 오. 사람들은 이 피니어스 게이지가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오. 그리고 생명의 지장이 없었어요. 오? 뇌가 관통했는데. 오. 이 사람의 뇌에서 망가진 부위는 딱 전두엽이었거든요. 야,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피니어스 게이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근면하고 성품이 좋다라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불같이 화를 내고 참지를 못하고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전두엽, 전전두엽이 왜 중요한가가 이제 밝혀졌거든요. 젊었을 때 저 사람 참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나이를 먹고 나니까 뭔가 상황에 부적절한 얘기를 좀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 앞뇌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가장 먼저 이제 퇴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엄마 속상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고 젠틀하고 나이스했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참을성이 없어지고. 엄마 너무 서글픈 얘기다 이거는. 왜 이렇게 노여워하세요? 아니 너무 속상한 얘기잖아요. 나이가 드는 것도 안타까운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옛날에는 내 뇌가 망가질 쯤에서 내 몸도 같이 망가졌어요. 몸이 자꾸 살아있으니까. 아 그러네. 수명이 뇌는 어쩔 수 없이 망가지니까. 근데 내 뇌를 지키는 건 우리가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치매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미친 듯이 뇌가 퇴화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자라는 게 취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력이 가장 센 게 중독이고 가장 많이 연구가 돼 있는 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냐 타고난 게 중요하냐 이런 걸 연구를 할 때 쌍생아 연구를 하거든요.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입양된 가정의 어떤 음주 문화나 양육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친부모가 같을 때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타고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사실 심리학자들도 알코올 중독은 특히 다른 중독에 비해서 조금 유난히 좀 심각하고 피해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있거든. 네. 그런 이유가 또 특별한 게 있겠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문제가 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술에 너무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라면서 뭐 이런 식의 술을 많이 권했고 음봉 문화도 있었고. 근데 뭐가 안타깝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 중독이 되기가 너무 쉬운 문화권을 갖고 있는데 중독자가 되면요. 그 어느 나라보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낙인을 찍는다고 하죠. 맞아.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느려지고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이 관대한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조차
오늘은 마셔. 야, 우리랑 먹는 거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오늘은 괜찮아. 아, 맞네. 그리고 아까 중독에 빠지면 앞뇌가 망가진다라고 했죠. 그냥 한번 포금을 하면 이 뇌가 확 쪼그라들어요. 이 탈수에 굉장히 민감한 장기가 이제 뇌입니다. 뇌가 이제 평소에 축축하게 있거든요. 척수액에 쌓여가지고. 근데 술이 들어가면 수분기가 쫙 빠져서 확 쪼그라드는데, 근데 얘가 다시 자기 사이즈로 돌아가는 42일이 걸려요. 42일? 42일이 걸려요. 어떤데? 42일? 6주가 걸려요. 결국에는 40대부터 이제 알코올성 치매가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단주 기간을 확보를 충분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야. 중독을 일으키는 도파민. 하지만 여러분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열심히 지금 하루를 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학습할 수 있는 것도 이 도파민입니다. 일단은 내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 우리 아까 한번 체크해 봤잖아요. 단절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학업, 여러분의 업무가 있다면 적어도 목적 할당량을 정해두시고 이 정도까지 해놓고 내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뤄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